자, 예, 레알 마스터 이재현입니다. 네, 성공놈의 꿈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그저께인가요? 새해 첫 석세스 아카데미 다들 다녀오셨죠? 근데 대답 안 하신 분이 몇 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분들은 오늘 처음 오신 거죠? 오늘 처음 오셨을 것 같아요.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시는데, 그분들 향해서 뜨거운 박수 한번 보낼까요? 네.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은, 제품을, 생필품을, 쓰고, 그죠? 쓰고 돈을 버리는 그런 소비자가 아니고, 제품을 끊임없이 쓰고 돈을 만들어내는 그런 현명한 소비자들의 모임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소비가 소득이 되는 애터미입니다. 이 애터미는 이 시대에 가장 멋진 파랑새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죠? 네. 지금 이 자리에는요, 파랑새 존에 오신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꿈을 꾸고 여러분들이 뭔가를 상상하면서 목표를 세운다고 하면 그 목표를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달려간다고 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 모습에서 여러분도 뭘 느끼세요? 아, 진짜 성공했나 보다. 그죠? 근데 쉽게 성공했겠어요? 아니요. 쉽지 않았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또 처절하게 이렇게 일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모두가 다 애터미뿐만이 아니거든요. 다른 어떤 분야에서든 간에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또 처절하게 하지 않으면 성공이 어렵죠. 성공할 수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분야든 성공한 사람들은요, 그만한 노력과 대가집을 했기 때문에 성공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애터미 만나기 전에 식자재 유통업을 했어요. 거기서 제가 성공 못했습니다. 예, 성공 못했어요. 먹고는 살았습니다. 제가 1년에 1억을 못 벌었어요. 1억을 못 벌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연봉 1억이 안 되는 소득으로 살았습니다. 먹고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제품을 제 손에 이렇게 쥐어주면서 써보라는 거예요. 너무 좋다고. 그래서 제가 제품을 집에 가서 발라보는데 정말 놀랬습니다. 가슴으로 감동이 느껴지는 거예요. 머리로 좋은 게 아니고요. 가슴으로. 정말 감동이었어요. 왜? 촉촉했고요. 그리고 보습력, 그리고 이 느낌, 발림성, 그리고 피부가 보들보들하니 잠잠하니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면본지 알아요? 제가 알죠, 제가. 그리고 제 아내가 압니다. 그래서 어느 날 화장품이 푹푹 줄어드는 거예요. 왜 줄어들었어요? 제가 도둑 맞았어요. 예, 지성 피부니까 안 쓰겠대. 근데 안 쓰겠다는 그 의도성이 뭐가 있었냐면 다단계 냄새가 난다. 그 제품 내가 절대 안 쓰겠다. 이게 제 아내의 표정에서 저는 읽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제품이 푹푹푹 줄어들어. 저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 야, 아내가 제 얼굴을 보면서 느끼는구나. 명품을 느끼는구나. 저는 그 순간이 저에게는 되게 짜릿했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거 느끼지 않았어요? 짜릿한 순간이 있다고요. 왜? 내가 이 일을 하려고 맘먹는데 이 제품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에 어때요? 쾌감도 느끼고 짜릿함을 느끼죠. 저는 그걸 느꼈습니다. 제품이 너무 좋은데 이 제품이, 이 회사가 어떤 회사예요? 다단계잖아요. 다단계. 그래서 절대 안 하겠다. 다단계니까 절대 안 해. 근데 제품은 평생 단골해 줄게. 저는 단골해 준다고 그랬어요. 아, 나 이 제품 평생 내가 단골로 제품을 써줄게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저보다 몇 개월, 불과 몇 개월 먼저 사업을 시작한 스폰서님이 저의 사무실에 와가지고 아, 1억 버는 일을 시작했다고, 그리고 전업 이제 한다고 하면서 하고 싹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겠어요? 그렇지, 미친놈 그랬어요. 속으로 미친놈이라고 그랬습니다. 야, 진짜 미쳤다. 한 달에 1억을 번다는 게 어리 말이 됩니까? 그리고 또 행색이 1억 벌 행색이 아니거든요. 예. 근데 1억 번다고 그래서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아, 마음속에 가능할까? 진짜 저게 가능할까? 저게 사실이라면, 저게 사실이라면 어떻게 해요? 알아봐야 되겠죠? 다단계인데 알아봐야 되겠더라고. 사장님, 지금 찬밥 더운밥 가릴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 애터미 한번 알아봅시다. 세상에 이렇게 좋은 제품 싸게 파는 다단계 보신 적 있습니까?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그래, 다단계가 아니고 어쩌면 그 이상의 새로운 무슨 유통 아닐까? 왜? 이렇게 좋은 제품을 싸게 파는 회사가 그냥 다단계라고 이렇게 치부하면서 무시하기에는 너무 다른 거예요. 정말 다른 거야. 그래서 제가 한번 절대 안 간다고, 센터 안 간다고 그러고 안 한다고 했지만, 근데 조금씩 조금씩 마음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가보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근데 어느 날 수당이 들어왔대. 확인해 보니까 진짜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센터를 방문하게 됩니다. 수지의 조그만 센터였어요. 그때 제 위에 스폰서하고 둘이서 갔는데 그때 노종구 팀장님이 노종구 팀장님이 직강을 하셨어요. 근데 강의가 한 시간이나 한 시간 반 정도 끝났으면 좋겠는데 3시간인 거예요. 3시간. 그때는 기본이었어요. 그게 3시간이 기본이었습니다. 그 강의를 듣는 도중에 저는 사운을 통해서 회장님의 철학을 저는 봤습니다. 정말 이런 경영자라고 하면 한번 믿어봐도 되겠다. 한번 믿어보자.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애터미에서 유통하고 있는 주력 제품이 원자력연구소에서 개발했대. 원자력연구소에서 개발하고 콜마에서 공동으로 생산. 그래서 그 제품을 유통하는 데가 애터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개입이 돼 있다. 아, 그래서 이 회사가 정말 정직한 어떤 정말 그런 어떤 모습으로 출발하지 않았겠나, 이런 어떤 믿음과 어떤 확신, 그리고 회장님에 대한 어떤 정말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품을 더욱더 제가 알아보기 시작하고 또 회사도 알아보는 과정에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는 정말 믿을 만한 거예요. 그래서 회사를 알아보려고 그러면 뭘 먼저 검토해야 되겠어요? 뭘 먼저 검토해야 돼요? 경영자를 검토해야죠. 경영자. 여기는 뭐 하는 데니까? 네트워크 마케팅 하는 곳이니까. 경영자가 정말 중요하죠. 근데 박한길 회장님의 회사 선택 네 가지 조건 다 알고 계시죠. 그죠? 근데 모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예요? 경영자입니다. 회사 선택하는 데 네 가지, 첫 번째는 경영자인 거예요. 경영자가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양심적이고 도덕적이에요. 제가 최근에 제 아는 지인이 모 네트워크 회사 이렇게 잠깐 사업하는 걸 제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근데 경영자가 경험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회사가 배가 산으로 가듯이 회사가 도산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경영자의 경험이 그렇게 중요하구나. 경영자의 경험을 우리가 우습게 생각하고 여기 계신 분들은 뭐 다른 회사 경험도 아마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후로는 회사의 경영자를 정말 철저하게 검증하는. 그래서 애터미보다 박한길 회장님보다 더 능력 있고 훌륭한 경영자가 있다고 그러면 거기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갈 수 있죠.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거의 없는 일일 겁니다. 정말 훌륭한 경영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경험과 또 능력이 없는 분은 회사 매출이 100억, 500억, 1000억 그 이상으로 올라가면요, 더 이상 회사 존속시킬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문 닫습니다. 문 닫게 돼 있어요. 그래서 능력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도덕성입니다. 그분의 양심입니다. 경영자 이런 것들을 두루 갖춘 거를 정확하게 보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박항 회장님이
본인이 저희들처럼 우리처럼 네트워크 사업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런 회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업했다고 그러죠. 이런 경영자라고 하면 애터미는 정말 한번 내가 여기다가 목숨 한번 걸어야 되겠다. 저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회사가 조금 전에 우리 1강에서 강의를 정말 잘해 주셨어요. 회사의 성장성 그리고 안정성, 그죠? 다 여러분들 다 보셨을 겁니다. 회사의 성장성, 지금 전 세계에 애터미 지금 지사 오픈국이 27개국이죠. 유럽 EU까지 포함한 57개국 됩니다. 지금 회원 등록이 가능한 국가는요, 한 96개 국가, 거의 100개 국가에 이릅니다. 근데 이제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전 세계로 시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기 계신 분, 모든 나를 위해서 시장은 무한대로 확대해 가고 있다. 제가 처음 애터미 시작할 때요, 그런 거예요. 한국 인구는 5천만인데 전 세계 80억. 80억을 대상으로 우리가 소비자를 만들어내고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일은 끝이 없겠다. 무한대로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영속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겠다. 그래서 글로벌 원서버, 원 마케팅에 대한 저는 매력을 갖고 이 사업에 뛰어들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 사업이 끝날 것 같으면 글로벌 원 마케팅이 아닌 회사라면 금세 멤버십이 바닥이 올 거예요. 근데 글로벌 원 마케팅이다. 이거에 대한 어떤 저에게는 큰 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원 마케팅 무한 단계 이거에 대한 저는 매력을 가지고 이 사업을 결단했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이 성장할 수 있겠다. 제가 시작한 그해는요, 애터미가 1,000억이 좀 안 되는 매출이었습니다. 첫해 2009년도 출발할 때는요, 950억의 매출이었죠. 250억의 매출이었습니다. 250억이었는데 올해 애터미의 목표가 2조 5천억이면 몇 배예요? 1,000배. 엄청난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 앞으로 뭐 2조 5천억이 아니고요. 10조, 30조, 50조, 100조의 매출을 향해서 끊임없이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토대는 이미 다 마련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 면에서 성장성에 저는 의심할 여지가 없었고요. 그래서 초일류 기업으로 가겠다. 왜? 나와 같은 소비자가 나의 구전 광고를 통해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만들어진다고 하면 이 사업은 어마어마한 크기로 성장하겠다. 저는 여기에서 확신을 가졌던 거죠. 그 다음에 안정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안정성. 이 회사는 절대 망하지 않는 회사다. 회장님이 회사를 창업하고 창업인은 이념에 절대 망하지 않는 회사. 그래서 비잉이었습니다. 생존이었어요. 절대 망하지 않는 회사를 만들겠다. 그런 회사가 애터미인 거예요. 그래서 저 또한 이 회사를 믿을 수밖에 없는 요건들이었습니다. 망하지 않는 회사. 그러면 이런 회사라면 저도 한번 정말 멋지게 해봐야 되겠다. 제가 결단했습니다. 저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제가 한 초등학교 때 5학년 때쯤 되었을 거예요. 동네에 텔레비전이 한 군데, 두 집, 세 집 늘어날 때였습니다. 아마 제 세대 때는 아마 다 옛 추억이 아마 생각이 날 것 같아요. 밤이면 그죠? 텔레비전 보러 갑니다. 그 어두운 밤길도 텔레비전 보러 가는 데는요, 두려움도 없습니다. 그 밤길에 그 멀리 이웃집에 TV를 보러 갑니다. 저는요, 그 TV를 통해서 꿈을 제가 발견했어요. 꿈을. 아, 내가 부자로 살아야 되겠구나. 부자가 돼야 되겠구나. 저는 그 드라마에서 장사꾼이 중국에서 큰 돈을 버는, 주인공이 돈을 버는 것을 봤어요. 그러면서 나도 나중에 장사꾼이 돼서 큰 돈을 버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저는 가슴에 품었습니다.
어릴 적에. 근데 성인이 돼가지고 사회생활을 하는데 부자라는 거하고는 너무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부자로 살기가 쉽습니까? 저는 고진감래 정말 고생 끝에 낙이 올 거라는 그 믿음으로 살았는데 결국은 골병 들더라고요. 고생 끝에 골병이 오는 거를 제가 알았어요. 아, 이게 부자라는 게 쉬운 게 아니구나. 부자라는 게 쉬운 게 아니구나. 그래서 부자가 점점 내 꿈에서부터 멀어져 가고 있었어요. 점점 멀어져 가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정말 저는 애터미를 다단계니까 이 다단계를 통해서 부자 될 생각은 추호도 하지 않았어요. 네, 추호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애터미가 저에게 정말 부자의 어떤 꿈을 이렇게 해서 심어줄 거라고는 생각 못 했는데 이 제품 하나 때문에 저는 정말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 애터미 이 사업은 저에게는 정말 인생의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어쩌면 애터미가 처음에 접근하실 때는 설마 애터미 그냥 좀 알아보고 어쩌면 나도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다면 한 발 빼면 그만이지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어요. 근데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요 이 애터미라는 회사 제가 검토해보고 난 뒤부터는요 정말 옆도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오직 저는 처절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정말 주변 정리를 해갔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요 제 거래처들을 식자재 유통업을 했으니까 제 거래처들 저는 계속 정리를 합니다. 왜? 애터미에서 성공하면 되니까. 제 거래처를 계속 정리합니다. 정리하면서 시간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미수금을 땡겨가지고 활동비를 쓰기 위해서 계속 자금도 마련합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거래처를 절반 줄였어요. 저는 이 거래처를 줄여가는 과정에 저에겐 또 하나의 어려운 고비가 생겼어요. 제 아내가 공황장애가 이렇게 불쑥 공황장애가 제 아내에게 나타났습니다. 제가 애터미 시작한 지 불과 한 2, 3개월 됐어요. 저는 그때 식자재 유통업을 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고요. 자녀들도 또 교육을 계속 시켜야 되고 제 아내는 정말 병원에서 약 정신과 약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과 약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원에 이렇게 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방 기도원에 보냈어요. 기도원에 6개월 동안 제가 애터미 시작한 첫 해 얘기하는 거예요. 6개월 동안 기도원에 있었는데 제가 토요일 날 일 마치고 기도원에 가고요. 월요일 날 새벽에 일요일 날 밤늦게 올라오고 그리고 식자재 유통하고 그러면서 애터미를 하고 그 과정에서 제가 첫째 그 판매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팀장도 제가 그때 막 준비하고 스타트할 때까지 6개월 동안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남들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애터미를 했어요. 해낸 이유는 뭐겠어요? 부자 되고 싶었어요. 성공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말 저는 치열하게 처절하게 애터미를 저는 했습니다. 그 경험으로 사실은 소비자가 구축이 되고 밑에 사업자들이 구축이 되고 그 어떤 경험으로 인해 가지고 저는 저희 멤버들이 누구보다도 저처럼 열심히 시스템에 합류하고 또 이렇게 함께 정말 소비자를 만들어내는 요즘에는 백만갑 많이 하잖아요. 백만갑 하는 그런 어떤 소비자가 좌우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구축이 되는 그런 어떤 첫 해 초창기 스토리가 있습니다. 예, 우리 이 사업이 알고 보면요 힘든 일 아닙니다. 힘든 일 아니에요. 정말 쉬운 일이에요. 회장님도 그러죠? 나한테만 팔아 그러잖아. 우리가 파는 일이 아니고 나한테만 팔아라. 딱 한 사람 나한테만 팔아라. 애터미는요, 애터미 쇼핑몰을 우리 각자에게 무료로 이렇게 오픈해 줬습니다. 인터넷 쇼핑몰 오픈해 줬어요. 그래서 퍼스널 플랫폼 우리는 오는 거예요. 오픈해 줬는데
이거를 철저하게 나부터 내가 이 마트에서 소비하는 주인공이 되는 거죠. 나와 같은 사람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제품 들고 이렇게 제품 파는 거 못한다고 이런 사람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제품 파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는 끊임없이 가치 전달하는 일이에요. 무슨 가치를 전달하겠어요? 명품을 저렴한 가게에 한번 써보세요. 명품입니다. 저렴한 가게에 한번 써보세요. 그래서 명품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얼굴이 펴지고, 그죠? 건강해지고, 예뻐지고,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는 명품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게 보탬이 되는 그런 어떤 수익구조를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추가 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과정을 우리가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단지 우리가 제품 전달하는 일이 아니다. 우리는 꿈을 전달하는 거다. 지난번에 어떤 리더가 그 얘기하더라고요. 애터미는 세 가지만 미치면 된다. 저는 그 얘기에 되게 공감합니다. 우리 초창기 다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누군가를 애터미에 제품 전달하고 이 자리에 앉히기까지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냐면 끊임없이 세 가지에 미치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뭐에 미쳐야 되겠어요? 제품에 미쳐. 제품에 미친 나의 모습을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제품에 미치고 두 번째는요. 회사에 미치고. 회사에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를 끊임없이 우리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홍보하는 거죠. 회사에 미치고. 세 번째는요. 꿈에 미쳐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내가 누군가에게 애터미를 얘기할 때는요. 나의 꿈 얘기를 하러 가는 거예요. 나의 꿈 얘기. 그러니까 꿈에 미쳐 있는 사람의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얘기했지만 내가 1억을 벌려고 이 사업을 시작했다. 1억을 벌려고 이 사업을 시작했다. 한번 써보고 판단해. 그리고 나를 따라 나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 당당하게. 써보고 판단하고 따라 나서. 1억 버는 일이야. 요즘에 이득 임페리얼도 끊임없이 그 얘기하죠. 우리는 빅 드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슈퍼 드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꿈이 크면 everything no problem. 모든 게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꿈이 작으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게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꿈이 작으면 제가 초창기 때 제가 애터미에서 정말 부자 되겠다는 이 부자 되겠다는 이 꿈이 언제 만들어졌다고 언제 생겼다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초등학교 5학년 때. 저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제가 제 가슴에 심었어요. 그래서 글로벌 원 마케팅. 해외에서 멤버십이 만들어지고 해외에서 올라오는 매출도 국내하고 동일하게 PV가 적용이 되고 그래서 소득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거를 비전 봤기 때문에 저는 애터미 이 사업을 제가 거기서 방점을 찍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업은 끊임없이 누군가를 만나는 일입니다. 가서 만나고 이야기하고 가서 만나고 이야기하고 근데 무슨 이야기를 해요? 꿈 얘기하죠. 처음에는 제품, 요즘에는 애터미 제품 대부분 많이 압니다. 제품도 다양하고요. 제품 다 알아요. 좋은데 너무너무 싸. 알아. 근데 우리가 꿈을 정말 잘 여러분들이 이렇게 터치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꿈 얘기를 끊임없이 했어요. 나 정말 애터미를 통해가지고 부자 되겠다. 애터미를 통해서 부자 돼서 정말 성공 너머에 나의 꿈이 있는데 그 꿈을 이루겠다. 근데 그 꿈들이 지금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연봉 2억 이상, 그죠? 3억 이런 중간 정도 되는데 이 정도 소득이면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근데 회장님도 그 얘기를 하시죠. 부모에게 용돈 드리지 말고 생활비를 드려야 돼. 그러려면 소득이 어느 정도 돼야 된다고요? 3천은 돼야 된다. 3천은 돼야 된다. 그래야 생활비를 드릴 수 있다. 얘기하죠? 여러분들도요. 어쩌면
우리가 노동을 통해 가지고 버는 그 소득에 동그라미 하나 더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익을 여러분들이 상상한다고 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꿈이 작으면 결코 어떤 거절이나 어려움이 왔을 때 극복하기 힘들어요. 꿈을 크게 가져야 됩니다. 꿈을. 그래서 정말 큰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기한도 정하고. 그래서 목표 설정은요, 반드시 기한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모든 분들이 균형 잡힌 삶이라고 하는 원대한 어떤 그런 우리 삶의 목표,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목표는요, 내가 어느 레벨에 올라서기까지 거기 해내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계획하고 그거를 해내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기한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기한도 설정하고 언제까지? 저는요, 지맘의 법칙이라는 거 여러분들 이제 엊그저께 또 회장님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이 지맘의 법칙이요, 회장님이 얘기해요. 회장님의 스토리입니다. 회장님의 스토리. 우리 사업자들은 누구나 다 회장님처럼 그 어떤 스토리를, 나만의 스토리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봅니다. 성공자들 다 있거든요. 지맘의 법칙이라는 게 내가 예상하고 저 사람 틀림없이 애타면 내가 가면 제품을 제대로 써줄 거다. 이게 아니거든요. 저 사람은 정말 어쩌면 내가 애템 얘기하는 순간에 나한테 크게 윽박지르면서 이 아이 자식아 그런 걸 들고 와 나한테 이럴 사람이야. 그런 사람한테까지도 우리가 전달해보고 그죠? 그들로부터 야, 너 멋진 일 한다. 너 멋진 일 한다. 어쩌면 미래에는 이런 일이 유망한데 어떤 이런 일을 결단하고 시작을 했어? 이런 얘기를 듣는 게 지맘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회장님의 지맘의 법칙을 각자 나만의 스토리를 수없이 경험하는 것, 그게 백만갑입니다. 많은 사람 만나다 보면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절을 우리는 끊임없이 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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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공자 되는 거예요. 왜? 반대하지 않고 긍정적인 사람들. 그 가운데서 찾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맘의 법칙을 내가 애터미를 하는 동안에 내 경험으로 여러분들이 적용시켜서 찾아내라.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지맘의 법칙을 경험하고 쌓아내라. 그러면 모두가 다 성공합니다. 우리가 소비자를 만들어내는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거든요. 급하거든요. 사업자 한 사람 찾기가 급하죠. 급합니다. 사업자 찾는 게 급해요. 근데 사업자 찾는 게 급한 게 이게 악수예요. 악수입니다. 포석은요, 소비자입니다. 바둑판에 포석을 잘 두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기 똑같습니다. 사업자 찾으러 가면 그 사람이 사업자 돼요? 안 되거든요. 사업자 찾으러 하면 사업자 안 됩니다. 반드시 제품을 통해서 제품의 우수성. 이 우리가 하는 일이 소비자 마케팅인데 이 사업이 되는 이유는 제품을 통해서 그들이 느끼도록, 제품을 통해서 방법을 찾도록 우리가 안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사업자를 찾으러 나서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다 깨집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제품을 들고 전달하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애터미 초기 때 매일 거의 매일 제품을 구매합니다. 매일 구매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애터미 시작하고 부업으로 시작했지만 제 아내가 1년이 좀 경과된 뒤로 전업자로 나왔어요. 전업자로 나오고 그래서 부부가 같이 사업을 했는데 오토 판매사가 될 수 있었던 건 다른 게 아니거든요. 매일매일 내가 구매해서 파트너에게 매출을 넣어주는 거예요. 우리 일이 다른 일이 아니잖아요. 제가 애터미를 선택한 이유는 제가 유통업을 하는 동안에 대기업들에게 제가 제 거래처를 점점점 잠식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었어요. 식자재 유통업도요, 대기업들이 점점점 이렇게 해서 진입합니다. CJ가 그랬고요. 대상도 그랬고요. 농협 하다로마트 앞에 있죠. 농협도 그렇고요. 풀무원도 그렇고.
대기업들이 식자재 유통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해서 침범해 들어오니까 채시장은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다 뺏기죠. 정말 다 뺏깁니다. 이런 시대 흐름을 저는 봤어요. 그 시대 흐름 때문에 제가 이게 뭔가를 찾아야 되겠다. 뭔가를 찾아야 되는데 다단계. 다단계가 나쁜 게 아니죠. 애터미가 다단계 기능이 있을 거예요. 다단계 기능 때문에 우리가 꿈을 꿀 수가 있는 겁니다. 애터미는 하루마트 기능이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쿠팡처럼 그죠? 정말 아자몰에 7만 가지 제품이 있고요. 애터미몰에 6만 가지 이상 제품이 있지 않습니까? PB가 없는 제품은 이제 세상에 점점 없어진다. 애터미가 어쩌면 애터미가 이 유통업계의 혁신인 거예요. 그래서 애터미 이전과 애터미 이후의 패러다임은 분명한 겁니다. 애터미가 이 세상에 나왔을 때는요, 저는 그걸 봤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다단계, 그 짓을 당신이 왜 해? 그 다단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가입비, 진입비, 매달 5도씩 꺼놓고 월간 유지비, 이거를 착취해가는 그걸로 쉽게 성장하고 돈을 벌어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의 다단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게 패러다임이었어요. 아직도 패러다임은 잘 안 바뀌어요. 세상에 이게 인식이라는 게 쉽게 바뀝니까? 잘 안 바뀌어요. 그게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다단계란 용어, 이게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애터미가 이 의식이 점점 희미해져가고 애터미는 이 다단계, 이 기능 때문에 서민이 부자 될 수 있는 그런 마트라는 것을 인식하는 세상을 애터미가 계속 이끌어가고 있다. 최근에 미국의 모 네트워크 회사가 이제 한국에 영업을 시작하는데 진입비가 있더라고요. 진입비, 그 다음에 가입비, 진입비, 월간 유입비 다 있어요. 근데 가입비가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10,000원이랍니다. 근데 그 10,000원이 뭘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10,000원이 그거는요, 신규 가입한 사람이 10,000원 내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들이 내주죠. 10,000원이니까 까짓 거 내줄 거예요. 그렇게 착취하는 겁니다. 가입비 있고요. 진입비 있고 매달 5도씩 걸어놨어요. 요즘에도 이런 회사가 한국에 들어옵니다. 안타까워요. 애터미가 보여주고 있는 거는요, 정말 유통업이에요. 다단계 기능이 있는 정말 유통업입니다. 멀티 레벨이에요. 어떻게 보면 멀티 기능이 있는 정말 혁신의 혁신을 거듭해서 탄생한 회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애터미라는 것을 누구한테 얘기할 때 다단계 얘기하면 우리가 뭐예요? 괜히 그냥 불편해져. 그럴 수 있어. 괜찮습니다. 당당하세요. 다단계 기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소득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추가 소득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매출로? 내가 집에서 먹고 쓰고 하는 생필품으로. 그래서 마트 체인지를 통해 가지고 내가 누구 아이디로 매출 넣어요? 대기업하고 경쟁할 수 없는 정말 영세 상공인들, 서민들, 나와 함께 유효상종 비슷한 사람들이 내 산하에 등록되어 있잖아요. 그들에게 수당을 이렇게 넣어주기 위해서, 수당을 넣어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매출 넣는 거 아니에요? 너무 멋있잖아요. 내가 먹고 쓰고 내가 누군가한테 전달하고 선물하는 그 매출로 내 누군가에게 수당이 되도록 돈을 넣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이런 일입니다. 근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그 대기업에게 뭐하고 있어요? 뭐하고 있냐고요. 대기업들에게 더 돈 많이 벌라고 밑돈 대주고 있어요. 돈 더 벌라고 밑돈 대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 서민들이 끊임없이 먹고 쓰고 다운라인에 매출 넣어주고
또 누군가한테 며칠 넣어주고 또 누군가에 며칠 넣어주고 내가 맞춰 먹고 내가 누군가에게 먹고 쓰고 전달하면서 며칠 넣어서 내가 맞춰 먹고 내가 누군가에게 또 며칠 넣어서 내가 맞춰 먹고 이걸 하는 거예요. 내가 며칠 넣어서 맞춰 먹고 그가 돈 되도록 해주고 그들이 돈 되게 해주고 나와 같이 서민들이 돈 되게 해주고 자본이 없어가지고 그죠? 대기업들하고 경쟁할 수 없는 인터넷 쇼핑몰 창업하고 싶은데 자본이 없어. 서민이야. 그들에게 돈 넣어주고 내가 맞춰 먹고 돈 넣어주고 내가 매칭돼서 수단 가져. 이 일을 반복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복제가 되죠. 연쇄적으로 연속적으로 이게 복제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집단 지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말 멋있는 일입니다. 이 일을 누가 이걸 나쁜 다단계라고 얘기해요? 아니거든요. 가입비, 진입비, 올가니비 이런 어떤 추천일상 이렇게 불순한 의도 가지고 쉽게 쉽게 밑판 깔아놓고 사업을 쉽게 돈 벌려고 하는 그런 어떤 경영자와 그런 회사 여러분들은 절대 그런 회사에 가지 마시라. 우리 애터미가 너무너무 훌륭합니다. 저는 애터미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애터미를 사랑합니다. 애터미 사랑하고요. 지금은요 애터미에서 나오는 수당을 더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예. 제가 예. 가난하게 태어났는데 그는 무죄라고 그러더라고요. 가난하게 태어난 거는 무죄다. 근데 가난하게 늙어서 가는 거는 뭐라고요? 유죄. 불교에서는 공수래 공수거 얘기하죠. 공수래 공수거. 저는 공수래 어쩌면 공수거가 될 수 있었는데 애터미를 만나가지고요. 억수거 억만장자 1억이면 1억 달러면 1000억이죠. 우리 사업이 무슨 사업? 1000억 사업. 그러니까 공수래 억수거 공수래 억수거. 근데 우리 후손들은요 억수래 억수거. 정말 애터미가 아니고서 이런 상상이나 여러분들 해볼 수 있겠어요? 저는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저 위에 스폰서들도 현실이거든요. 이런 어떤 엄청난 이 비전이 애터미가 아니고서 어디서 이런 상상이라 해보겠냐고. 그래서 애터미를 여러분들이 정말 결단한다고 하면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꿈은 이미 그죠? 원대한 꿈을 꿨습니다. 어떤 꿈? 월 1억. 1억이 여러분들 통장에 들어오면 어떠겠어요? 얼마나 신나겠어요? 얼마나 신나겠냐? 그죠? 근데 지금은 1억이 아니라도 돼요. 한 달에 50만 원. 한 달에 100만 원. 저는요, 제가 처음에 6만 원 받고 이 돈을 어떻게 가치 있게 쓸까? 왜? 이 후원수당 저는 계속 받을 거니까. 어떻게 받아? 6만 원이지만 두 번 받아서 12만 원. 열 번 받으면 60만 원. 그죠? 이렇게 점점 소득이 올라갈 건데 이 돈의 첫 이 돈을 어떻게 쓸까 고민했어요. 그리고 첫 열매를 제가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되게 힘들었어 그때. 첫 직급 판매사를 갔는데 판매사하고 직급수당에 43만 원 나왔어요. 지금도 그 정도 되죠. 그러니까 엔가가 떨어질 게 아니에요. 왜? 엔분의 1로 나눈 거니까. 저는 그 돈이 정말 쓸 데 많았어요. 그것도 천열매를 드렸습니다. 왜? 팀장 가게 되면 직급수당이 80만 원. 국장 승급하고 국장을 유지하면 직급수당이 보름에 200만 원대. 본부장 되면 보름에 500에서 600만 원. 총장이 되면요. 총장을 유지하면 보름에 1500에서 2000. 보름에. 단장은요. 3000, 5000. 임페리얼 가면. 저는 안 가봐서 몰라. 근데
가본 분들이 얘기해. 그 이상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저는 제가 봤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애터미에서 성공한 내 모습을 저는 상상하면서 저는 그렇게 해서 첫 것을 썼습니다. 여러분도 길게 보세요. 멀리 보세요. 단기적으로 작은 어떤 아픔이나 누군가로부터 시달리거나 작은 걸로 인해서 상처가 되고 인신공격을 혹시 받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도 꿈을 크게 꾸세요. 나는 한 달에 5천 1억을 벌 사람. 그러면 여러분들 상처가 안 돼요. 몰라서 그러니까. 몰라서 그러겠죠? 결단은요, 여러분들 절대 타협하지 마세요. 뭐하고 타협하지 말아야 되냐면요. 시스템. 이 시스템이 오는 거 거리가 멀어서 타협하지 마세요. 나 바빠서. 타협하지 마세요. 다른 약속 잡아서 타협하지 마세요. 게을러서 이거는 더더군다나 타협하지 마세요. 시스템을 최우선으로 이 자리에 앉아서 나를 성장시켜야 돼. 나를 개발시켜야 돼. 내가 성장이 되고 애터미 비전을 내가 더 크게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요 어떠한 외압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도 여러분을 넘어지지 않아요. 당당하니 굳건하게 애터미 리더로 멋지게 성장하는 그런 모습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근데 퐁당퐁당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운돼. 여기저기에서 그죠? 비비부라는 소리가 더 들려. 퐁당퐁당하게 됩니다. 반듯하게 이 자리에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나는 애터미에서 성공할 사람이야. 나는 여기서 반드시 성공해야 돼. 간절함을, 절실함을 끊임없이 이 자리에서 확인하고 확인하고 다짐하세요. 그러면요, 다 성공합니다. 애터미에서 파란만장한 어떤 그런 꼴값, 파란만장 어떤 이꼴 저꼴 별꼴을 봐야 1억을 버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하시면 돼요. 최우선순위 애터미에 두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늘 스케줄을 보실 때 항상 저는 그랬어요. 저는 제가 애터미 사업하면서 제가 식자재 유통하면서 애터미를 했기 때문에 제 아내가 전업을 했고 했기 때문에 식자재 배달하는 시간은 이거는 양보할 이거는 어떻게 대안이 없어요. 왜? 나 때문에 내 고객들은 하루 장사를 시작하는데 저를 아침에 기다려야 되는데 근데 아침에 배달할 물건이 아니면요 밤에라도 갑니다. 뭐가 우선이기 때문에 애터미가 일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밤 9시 10시쯤 가게 돼요. 그렇게 되면 거래처가 문 닫아 버렸네. 늦어서 이제 문 닫았어요. 그러면 그 옆에다 놔두고 갑니다. 문자 넣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뭐라 한 줄 아세요? 아이고, 이재열 사장님은 진짜 애터미에서 성공할 줄 알았어. 진짜 성공할 줄 알았어. 그럽니다. 사람들은요, 제가 경험한 제 고객들은 거의 대다수가, 누군가 성공하니까 박수 쳐주고 응원해주고요. 아, 정말 그럴 줄 알았다. 이런 사람이 많았어요. 대리만족이랄까요? 사람들 지금요, 꿈이 없고요, 용기가 없고, 정말 뭔가에 대해서 자기가 미쳐보는 어떤 미치려고 하더라도 그게 안 되는 게 세상입니다. 내 노력으로 인해서 뭔가를 이뤄내고 뭔가 도전하고 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점점점 우리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지만 잘 안 되는 어떤 사회적인 환경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도전 자체를 못합니다. 뭔가를 잃어버리고 꿈을 꾸는 것 자체가 힘듭니다. 세상이 이제 그렇게 가지 않나요? 그렇거든요. 제가 식자재를 관두고 애터미를 하게 된 몇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식자재는 대체 불가능합니다. 제가 아니면 대신 누군가가 내 일을 대신해 줄 수 없는 사람. 그러니까 치열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처절하게 배달의 민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시간의 자유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고소득도 아니잖아요. 겨우 먹고 사는 일입니다. 그렇죠? 시간 속에서 시대 흐름 속에서
대기업들에게 먹히는 거예요. 10년 후를 내다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애터미를 보니까 처음에는 6만 원을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한 번 받을 때마다 60만 원씩 받을 때가 있고요. 지금 제가 일일 60만 원짜리 후원수당이다. 그러니까 60만 원 받을 때가 있고 때가 되면 100만 원, 때가 되면 120만 원의 상한선이 올 때가 있다. 일일. 그래서 6만 원이 나중에는 30배, 60배, 100배 이 소득이 여기에 있다는 걸 저는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애터미를 붙들었던 거고요. 시대 흐름 때문에 밀릴 수밖에 없는데 애터미는요. 시대 흐름이 애터미를 돕는 거예요. 시대 흐름이 애터미를 돕는 거예요. 해외 나가서 멤버십 만들고 해외 다니다 보니까 우리보다 훨씬 못 사는 나라 가더라도요. 젊은 층들에서는요. 인터넷을 이용해가지고 뭔가를 찾는 거예요. 젊은 층들이.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스마트폰 세대로 바로 갔는데 수년 전 얘기입니다. 스마트폰 시대로 바로 갔는데 그들은 인터넷 통해가지고 정보를 확인하고 우리보다도 인터넷 정보를 더 그들이 잘 이용하더라고요. 제가 놀랐습니다. 아, 세상이 인터넷이나 아니면 이 스마트폰에 연결되지 않는 일은 검토도 하지 마라. 누가 그랬어요? 마인이 그랬잖아요. 세상이 애터미 사업에 정확하게요. 어떻게 보면은 순풍. 어쩌면 미래 학자들도 얘기하죠. 애터미는 앞으로 300년 후에는 모든 유통의 최고의 어떤 유통을 아우른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허브가 되는 거예요. 미래 학자들이 그렇게 예측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애터미가 좋은 제품을 싸게 파는 이 유통에 선점한 겁니다. 명품을 싸게 파는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을 선점했어요. 그래서 애터미 사업은요, 전 세계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멋진 회사를 저는 글로벌 이 원 서버, 원 마케팅 때문에 시작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저의 뜻이, 저의 어떤 생각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생생하게 꿈꾸면 그대로 된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글로벌 원 마케팅을 생각했던 거예요. 제가 영어를 할 줄 알아서 못하거든요. 제가 해외 바이어들 만나고 얘기를 잘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정말 그래도 다행히 우리 노정훈 단장님의 어떤 정말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해외 시장을 향해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제가 딱 붙었어요. 함께 다녔어요. 스폰서가 다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해외 멤버십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해외 멤버십 한 60% 돼요. 근데 저 말고 우리 이한수 본부장님, 최윤희 본부장님 하면 해외 멤버십이 88%. 그러니까 해외에서 일어나는 매출로 소득이 되는 그런 어떤 코드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멋진 기업을 여러분들도 정말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놓치지 마라. 반드시 애터미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애터미에서 정말 멋진 내가 꿈꾸는 것들을 이뤄내는 그런 성공자들이 정말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계신 분들은 아마 이 시간에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어떤 그런 기운, 어쩌면은 그런 길을 갖고 오셨을 거예요. 틀림없이 임페리얼까지 갈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 임페리얼까지 가는 과정에 여러분들이 100만 갑을 하셔야 돼요. 임페리얼 가는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소비자라고 그랬어요. 소비자 만들어내는 것부터. 소비자 만들어낸 사람이 임페리얼 가는 거예요. 소비자 못 만들어낸 사람은요, 중도 하차할 가능성이 많아요. 중도 하차할 가능성. 소비자 만들어내세요. 근데 누구를 대상으로 해야 돼요? 가장 가까운 형제들, 가장 가까운 친척들, 가장 가까운 친구들. 뭘 내려놓고? 자존심 내려놓고. 자존심 내려놓고. 그리고 그들에게 조금 더 신뢰 쌓게 하세요. 당연히 소비해 줄 줄 알았어요. 제품 팔아 줄 줄 알았어요. 당연히. 근데
상처를 주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너 제품 안 써줘도 나 성공할 거야. 내가 반드시 성공해서 성공한 모습 보일 거야. 이러고 말거든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 그러지 말고 내려놓고 다른 사람한테도 우리 뭐 하고 있어요? 제품 홍보하잖아요. 그동안 10년, 20년, 30년 신뢰 쌓던 그들에게 그 자존심,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놓치지 말고 다시 접근해서 선물 주세요. 아낌없이 주세요. 그들은요, 평생 내 고객이 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내가 성공하는 그날까지. 그다음부터는 베풀 수 있잖아요. 그때 베푸세요. 자신있게 얘기하세요. 그때 가서 내가 아낌없이 줄게. 지금은 팔아줘. 이렇게 해서 소비자 만드세요. 그 소비자를 만들어 놓게 되면요, 여러분이 보름에 30만 포인트, 60만 포인트, 100만 포인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거든요. 그거 해낸 사람은 그게 바탕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임페리얼을 내가 가는 건 당연하고 파트너 임페리얼 만들어 낼 수 있는 파트너 임페리얼 만들어 내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은 파트너 성공시키는 일이에요. 리더는 파트너를 성공시키는 사람이에요. 내 덕에 파트너가 성공해야 되겠죠? 내 덕에 파트너가 성공해야 되겠죠? 파트너 덕에 내가 성공해야 되겠죠? 에? 그래 안 그래요? 둘 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give and take. 내가 먼저 덕을 베푸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뭘? 소비자를 향해서 한 걸음 더 가는 거예요. 한 번 더를 누적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이걸 누적하는 거예요. 한 번 더를 세미나장에 한 번 더. 한 걸음 더. 소비자를 향해서 한 걸음 더. 한 번 더. 이거를 여러분들이 하세요. 그리고요. 하루만 더. 하루만 더. 우리 하다 보면 지칠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거든요. 당연히 있습니다. 없으면 이 사업이 성립이 안 돼. 이 사업이 성립이 안 돼. 이 사업이 성공하는 요건 중에서요. 하루만 더. 이게 있어요. 이때 하루만 더, 하루만 더, 하루만 더 이걸 누적하세요. PT니스 강사에게 며칠 전에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매년 초에 1일부터 3일까지 전화가 빗발치게 온대. 빗발치게. 1일부터 3일, 4일부터는 전화가 안 온대. 왜 그래요? 작심삼일 얘기야. 작심삼일. 작심삼일을 계속 누적하면 돼. 1년에 100번 하면 돼. 그러면 300일이죠. 1년 가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반복, 반복, 반복하는 겁니다. 작심삼일을 누적해라. 우리는 이 일을 계속 하는 겁니다. 애터미가 아닌 다른 어떤 일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다른 어떤 일도 반복하는 일 아니에요? 뭔가 새로운 걸 여러분들이 창조해내고 뭔가 새로운 거를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제시하고 추구해야만이 성공하는 일인가요? 그런 일에 종사한 사람들은 천재 아니면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면 계속 반복하는 일이에요. 이 반복을 여러분들이 즐기세요. 한 번 더, 한 번 더. 애터미 아자, 아자, 아자가 아니고 애터미 하자, 하자, 하자. 애터미 하자, 하자, 하자. 이거를 때에 따라서는 한 번 더 할 때 하자, 하자, 하자. 이러면서 한다고 하면 모두가 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말 멋진 주인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애터미에서 모두가 다 멋진, 멋진 꿈을 꾸는 자녀들에게 억수래 억수고, 억수래 억수고, 정말 정말 가문을 바꾸는 부의 주권자가 다 되기를 바라면서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